안 돼. 손 하면 안 돼. 뭐야? 뭔데? 말하고 지은. 지금이래. 맞습니다. 네. 난리 납니다. 네. 누가 그렇게 더럽게 몸으로 뺐나요? 그래요. 솔직히 사회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사회생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억지로 울지 마십시오. 말도 안 다리 펴지 마. 다리 펴지 마. 다시 마. 먹는다.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음식에 쓸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아,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남준 씨. 예. 대답. 예. 대답. 식혜 밥을 먹네. 식혜 밥을 먹네. 전정우 씨. 예. 인정. 예. 인정. 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자, 오케이. 김태훈 씨. 자,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재현 씨. 방탄도 7명이어야 방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이미 본분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네. 그런데 왜? 네. 쓸데없는 컴포드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방 들어가야 된다. 하세요. 자, 말장님의 컴포드 3인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포 포도다.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단맛을 추가하잖아. 싶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대혁 씨가 뭐라 하셨냐? 컴포드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안 돼. 여러분들이 식빵이랑 컴포드 따로 사서 수십 번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달래라 방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래라 방탄!